오늘 저녁 식사는 아주 깊은 맛이 나고 영양 좋고 알칼리성 식품이면서 너무 건강에 좋은 그런 매생이 전복 떡볶이예요. 새우도 곁들이고 전복 내장과 전복 껍질을 베이스로 끓였어요. 참 참치 액젓소 마지막에 그거하고 매생이는 제철에 나는 음식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서 냉동시켜 놨다가 1년 내내 먹죠. 그리고 이제 전복 같은 경우는 대형 전복을 우리가 사서 버터구이라든지 전복찜을 많이 해 먹기 때문에 이 전복 껍데기를 버리지 않고 살도 붙어 있고 내장이 많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고 이제 갖다 해서 요리에다 푹 베이스로 깔아서 나온 데이 전복 이 내장이 이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전복죽을 만드는데 이 알칼리성 식품이면서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산성화된 우리 인체에 빵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밥은 산성 식품이라 젖산이 축적돼 가지고 우리 몸이 피곤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해산물은 알칼리성들이에요. 매생이는 정말 건강에 좋다는 걸로 유명하지만 귀하고 생산되는 기간이 짧아요. 그때 미리 이제 냉동시켜다가 이렇게 때때로 해먹는데 오늘은 떡국이 없어서 떡볶이 떡을 했는데도 쫄깃거리고 너무 맛있네요. 깊은 맛이 나고 바다 해삼 향기가 멋이 나는 그런 오늘 저녁 식사가 될것 같아요. 이 머위 피클하고 매생이 국하고 또 과일과 항상 차렸습니다. 건강에 좋은